오늘 이후에 명절 음식 못 만들더라도 용서를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킹입니다. 한국에는 여러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절 음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추석 음식으로 기획을 해서 여러가지 음식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여름에 한 달 넘게 계속 비가 왔었죠. 그것 때문에 야채값이라든가 각종 재료값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재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어제 업로드해야 될 영상인데 재료 구하느라 하루 늦은 오늘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재료를 구해서 한번 추석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오늘 이후에 명절 관련된 음식에 대한 영상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빨리 요리하러 가시죠. 한국에는 가장 큰 명절이 두 번 있습니다. 바로 설날과 추석인데요. 추석은 외국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로 늦은 여름 그리고 이른 가을쯤에 매년 돌아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추석이 되면 할머니 집에 가서 친척들과 많은 음식을 먹고 즐겁게 연휴를 지내다 돌아오곤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가족끼리 모여 음식을 먹고 전통놀이를 하며 즐기는 날이 아닌 해외여행 가기 좋은 연휴로 변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네요. 오늘은 한국의 명절 대표 음식인 전을 할 거예요. 이 음식은 추석뿐이 아닌 설날이나 과거 마을잔치 같은 큰 행사에 많이 사용됐던 음식입니다. 먼저 가지전과 호박전을 하기 위해 가지와 호박을 5mm 정도의 두께로 자릅니다. 각 지방마다 재료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늘은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이용해 전을 만들 거예요. 이제 산적이라는 전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손질할 겁니다. 먼저 대파를 반을 갈라 5cm에서 8cm 정도의 길이로 자릅니다. 원래는 쪽파를 사용해야 하지만 대파도 괜찮습니다. 지금 명절 음식 재료가 너무 비싸고 적은 양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대파를 손질한 김에 조금 다져줍니다. 이건 육전이라는 전에 사용할 거예요. 햄은 5mm 두께, 그리고 대파의 길이와 같은 길이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게맛살도 똑같은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맞아요. 김밥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재료입니다. 사실 이 게맛살은 100% 게살이 아닙니다. 밀가루와 섞인 가공식품이죠. 그래서 이름도 게맛살이거든요. 버섯을 또 똑같은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혹시 다른 종류의 버섯을 사용하시려면 향이 적고 식감이 좋은 버섯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늘 다지는 걸 잊었어요. 육전에 넣을 마늘도 다져줍니다.
그리고 양파도 작은 사이즈로 다집니다. 이제 다진 돼지고기 200g을 이용해 육전이라는 음식을 만들 겁니다. 지역에 따라 소고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져놓은 마늘과 대파, 그리고 양파, 그리고 후추와 소금 두 꼬집 정도를 넣고 1차적으로 잘 섞어줍니다. 이대로 조리를 하면 육전이 쉽게 부서지겠죠? 그래서 밀가루 2테이블스푼을 넣어 반죽합니다. 네, 햄버거 패티의 조리법과 비슷해요. 이제 이런 나무로 된 꼬치를 이용해 산적 재료를 꽂아줍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순서로 색을 조합하면 됩니다. 파프리카 같은 걸 사용하면 더 보기 좋은 색이 되겠죠? 튀김옷을 만들기 위해 계란을 풀어줍니다. 노른자와 흰자가 잘 섞이도록 잘 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육전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미트볼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밀가루를 코팅합니다. 자, 지금부터 조리법이 모두 같아요. 다른 전의 재료들도 모두 밀가루 코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밀가루 코팅된 재료를 계란에 담근 후 기름에 튀기듯이 구워줍니다. 전의 기본 조리법은 모두 같아요. 밀가루와 계란물을 재료에 코팅하고 기름에 튀기듯이 구워주면 됩니다. 앞뒤로 노릇노릇한 색이 나도록 구워주세요.
이 육전은 조리법이 조금 다릅니다. 미트볼과 같은 반죽을 계란물 코팅을 한 후에 팬 위에 올려서 숟가락으로 눌러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서질 수 있으니 조심히 눌러주세요. 간장, 식초, 고춧가루를 이용해 이제 전을 찍어 먹을 간장 소스를 간단하게 만들면 끝입니다. 전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전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 접시 정도 만들었는데 이 한 접시 정도면 한 2인분에서 3인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요것만 먹는 게 아니고 식사를 하실 때 반찬으로 함께 먹는다든가 저녁에 술안주로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전은 막걸리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술안주인데요. 막걸리와도 잘 어울리지만 맥주하고도 굉장히 또 잘 어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막걸리를 구매하실 수 없는 분들은 맥주와 함께 드셔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 전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이 전은 굳이 추석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명절에 사용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 생활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도 명절 음식이 또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 가격도 많이 오르고 또 원한다고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한번 추석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다음 영상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즐겁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친구와 SNS에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봐요.